Alrighty, Kishi. Let's get the ladies' takes on the video, huh? Mega crew 40명 in Hong Kong. 아직 한국에서 이런 걸그룹이 처음이지 않을까. 빌런 역할로 나왔지만 사실 저는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약간 하나 둘 셋. 지금 뮤비 때는 합이 잘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Kiss of Life입니다. 여러분, 저가 오늘 여기 왜 모였죠? 드디어 뮤직비디오 코멘터리. 뉴스만 있는 게 아니죠. Nobody knows that. 근데 첫 번째는 bad news부터 시작을. Let's get it. 가보자. Let's go. Let's go. bad news. 와, 뼈. 멋있다. How do I look? 빨간 머리. 빨간 머리로 시작했어. 예쁘네. 오. 아, 이렇게. 와, 경찰차. Go! Bubblegum. 깜짝이야. 와, 와. 진짜 좋은. 진짜 다양하게 쓰였다. 와, 아,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 댄서분들. 와. 저희가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에 가장 제 포인트죠. 메가 크루 40명 인 한강. 진짜 제가 반환했죠. 저희가 한강에서 40명의 댄서분들과 메가 크루 분들과 군무를 찍었는데 그때 비가 왔잖아요. 맞아요. 마당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막 컷 하자 스태프분들 죄다 모여가지고 여기 밑에 진흙 떼고 밑에 신발 진흙 붙은 거 떼주시고. 맞아. 이 메가 크루 씬을 찍으려고 전부터 40명 댄서분들과 함께 엄청 많이 연습하고 맞추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막 미끄러워서 다들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막 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엄청 이쁘게 나왔던. 맞아, 멋있게 맞아. 나왔던. 맞아. 그리고 뭔가 연습할 때 우리가 댄서분들과 40명은 처음이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진짜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멋있게 해야 근데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진짜 모니터하면서 와,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 이런 걸그룹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촬영했던 것 같아. 맞아. 아, 떨어졌어. 우와. 소리 너무 치솟은 거 아니야? 너무 멋있다. 와, 이렇게 나왔다. 오, 예쁘게 나왔다. 네. 멋있다. 여기서 제가 피구 씬을 찍었잖아요. 진짜 많이 던졌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다 던진 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을. 또 그 공이 원래 피구 공이 좀 딱딱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으면 아프니까 좀 말랑말랑한 공으로 대체해가지고. 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Stop! 경찰과 댄서분들과 함께 막 그런 되게 멋있는 개인 씬들을 촬영했는데 방금 나왔었던 Running Running 씬이 제가 제일 최애 씬인데 이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으로 모든 멤버들이 다 연기를 하면서 악동스러운 그런 뭔가 표현을 하는 그런 뭔가 씬을 찍었는데 이렇게 악동스럽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더 많이 들어갔으면 했던 씬이에요. 근데 맞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서 맞아요. 방금 왜 이렇게? 방금 이게 정말 잘 나왔어요. 우리는 진짜 연기를 했잖아요. 감독님께서 지금 오른쪽에서 사복 친다, 부딪힌다, 하나 둘 셋. 앞으로 부딪힌다, 하나 둘 셋. 왜 이거? 앞으로 부딪힌다. 우리가 틀린 건가? 아니, 우리가
메리지게 모르겠고 몰라요. 어쨌든 뮤비 때는 합이 잘 맞았어요. 맞아요. 첫 번째 활동 때도 뮤직비디오 차를 탔었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경찰차와 함께 막 싸우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차 신을 찍었는데 첫 번째 활동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또 이번에는 완전 다른 상황에서 타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뭔가 새롭고 뭔가 맞아. 재밌고 막 이랬는데 근데 되게 잘해가지고 감독님이 막 진짜 치인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잘했어! 진짜 치인 줄 알았어! 막 이랬는데 진짜 다이나믹하고 리얼리스틱하게 엄청 잘 너무 재밌었어. 아니 뒤에서 제가 운전하는데 아 우리 진짜 어 줄리! 줄리! 옆에 왔어! 줄리 하야! 연기하는 건데도 이제 어, 뒤에서 재밌었어. 뒤에서 실제로 경찰차가 따라오니까 연기를 하는 건데도 뒤에서 실제로 따라오니까 엄청 그 추격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질린 이름을 계속 불렀던 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면 Double leg take down, baby. 네, 제가 이제 이번 no sign, no sign. 타이틀 씬을 위해서 무술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숲속 네. 어딘가로 가가지고 맞아, 숲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무술을 배우고 왔는데 현장에서 원래 스턴트가 있기도 했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모든 기술들 다 직접 연습하고 직접 해보고 다 잘 그래도 소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마지막 제일 어려운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목을 따뜻하게 그래서 그날 응급실 가고 막 이랬는데 괜찮아. 아! 여기 피그 씬에 딱 공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뮤비 대본 공을 잡고 옆으로 치운다 가로 큐트 큐트? 네 큐트한 표정이었어. 약간 야올리는 표정. 약간 딱 멋있게 잡고 야오르지 하는 그 가로에 큐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막 큐티한 표정이었어? 네. 귀엽네. 너무 귀엽네. It's so cute. 네, 그래서 갑니다. 여기도 저희 안무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사이퍼 구간 다 같이 모여서 줄리언이가 랩하는 걸 감탄해주는 그런 구성도 있는데 진짜 이번에 진짜 이 갈구 알리쌤께서 이 갈구도 이 같이 갈구.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딱 커피를 딱 짚고 이렇게 걸어가지도 않아. 그 위로 올라가. 의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포즈를 하면서 아 어, 맞아. 허리 하나 잡고 눈 내려깔고 탈탈탈탈탈탈탈까지 하나 남기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딱 부어버리는 그런 씬이었는데 제가 애드리브로 추가를 했던 부분이 허리에 손을 얹고 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서 조금 애드리브를 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커의 가요 아! 이렇게 부었었어. Stop! 여기 진짜 부었는데 이제 저 여자 배우분께서 엄청 합을 잘 맞춰주셨어요. 사실 저 커피를 몇 번 부었냐 하면 한 번 만에 저희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의 합으로. 그래서 그때 진짜 솔직히 긴장이 너무 됐는데 왜냐하면 빌런 역할로 나왔지만 사실 저는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약간 뭐 커피를 붓는다거나 그런 행동에 있어서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배우분께서 엄청 괜찮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붓기 직전에 근데 한 번에 못 가시면 진짜 미워할 거야. Yeah, that's probably might be worse, actually.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한 번에 한 키에 딱 성공했습니다. Exactly. 아니, 이번 뮤비에 저희가 이제 악동 같은 행동들을 했잖아요. 모든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픔을 해주신 고통도. 그분들만 고통 엄청 받고 생각하고 이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멋있게 나왔어요. 엑스! 오! 오!
왜 뛰는데? 왜 뛰는데? 왜 뛰어요? 저기 왜 뛰는데? 아니 제가 아까 앞에 나왔던 남자분들 창문을 밀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스토커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커 잡으러 지금 막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너가? 내가. 차가 뒤집어졌어. Oh, XX. 소름 돋는다. 뭐야?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려주는 키 단서가 될 비밀 문서입니다. 뭔가 하고 있죠? 이거 쿠키 영상 있구나. Nobody knows. Nobody knows. 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bad news를 다 보고 마지막에 Nobody knows가 탁 나온 이유가 뭘까요? Bad news에서 풀리지 못한 그런 궁금증들을 Nobody knows에서 맞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bad news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Bad news 보면 진짜 우리 지금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거기 다 진짜 지금 진짜 나쁜 아이들이야. 근데 정말 착한 아이들이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제 Nobody knows. Nobody knows.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궁금한 다음 Nobody knows. 궁금해. 섹시한 스파이. 지금 스파이죠. 파티 씬. 파티 씬. 뉴스 때도 안 나왔었다. 여기 파티 씬. 못된 1층의 아빠, 비리를 저지른 아빠가 연 파티입니다. 이렇게 뒷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풀리는구나. 진짜. Tear down the walls of tyranny. 뭔가 스토리 같은 거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다 각자 자리에서 화나고 있어. 오빠, 실제로 우리 다 착한 사람이다니. 근데 본심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봐.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잡아야죠. 잘못 골랐어, 지금. 또 건조대에서를 또 웃겼어. 보니까 화가 나. 어, 피했어. 아, 피해? 어, 여기 와, 떨어졌어. 와. 아, 오, 공 잡았어. 와, 잡았어, 공. 멋있게. 진짜. 속 시원하다. 와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멋있는데? 진짜. 정의의 사도들이야. 이 짤식들이 진짜 영화 한 편이야. 영화 한 편. 이게 괴롭혔는데 세나 저 아빠의 백으로 아무렇지 않게 다니게 된 거. 오히려 뭔가 Nobody Knows에서는 되게 영화 같아. 스토리가 잘 보이네. 그런 게 Nobody Knows에서 더 이제 보인다. 어, 마지막에 맞아요. 저렇게 흩날렸던 저 top secret 저 비밀 문서가 이제 우리가 막 뿌리고 다니는 거 진짜 다 밝히기. I like how every villain just puts the stamp of top secret on their documents. 그럼 다 각자 캐릭터가 뭔지 한번. 나는 이제 그 벤니스에서는 막 싸우는 씬들만 나왔었었는데 Nobody Knows를 보면 사실 지하철에서 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이 남자 세 분이 술에 취한 여성분한테 다가가서 막 만지고 지갑 뺏고 막 이러는 거야. 지갑부터 이렇게 막 훔치고 안 되겠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내가 참았어. 갑자기 그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훔치는 거 같구나. 너 내가 거기까지 참았 했는데 나한테까지 그래. 막 이래서 이제 진짜. 거기서부터 혼쭐을 내줘야겠다. 혼쭐을 내줘야지. 잘했어, 잘했니? 뭔가 줄리 언니는 이번 뮤비 보고 언니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희곡은 엄청 죽도록 때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 친구를 구하려고 한 일이었던 맞아. 거예요. 맞아. 아, 이거는 진짜 약간 화가 났어 보면서. 맞아. 진짜 뒷자리에서 물감으로 이렇게 하고 물감도 붓고 아빠의 딸이었어. 그 아빠의 그 딸이었어. 맞아.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별 관심 없는데 따라왔어 같이 술을 마시다 따라와 그래서 이렇게 딱 집에 왔는데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듣고 girl, 싶고 그냥 쉬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하고 손을 넣어 하고지 손을 올리고 손을 점점씩 넘으니까 나도 아 하지 마 이렇게 막 좀 쳤어 근데 점점 격해지는 거야 막 허리 이렇게 감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뻐라 예뻐라 밀당을 해? 이러면서 밀당을 해? 막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쨍쨍 그럼 이렇게 떨어진 거야? 오, 진짜 유리냐고? 진짜 유리예요? 아니야 그 설탕 유리라고 유리 맛있겠다 막 그 배우분들이 그런 뭐 신 찍을 때 그런 걸로 한데 그래서 딱 세 개밖에 없었어 그 유리창 근데 애초부터 왔을 때 하나가 깨진 거야 왜? 몰라 몰라? 벨이다 벨 벨이 몰래 내가 벨이 아 탕후루다 아 맛있겠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두 번 안에 성공해야 되는 그거였어. 근데 그분이 또 이거 떨어져야 되는 게 무서웠어 그분도. 그분도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막 어떡하지 기대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 너무 또 잘 나와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최고. 마지막. 나는 생각보다 다른 멤버들보다 스토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자신의 공연 도중에. 네. 남자친구인지 아빠인지 누군지 너무 크게 시끄럽게 통화를 하면서 막 깔깔깔깔 대면서 웃는 여자 관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계속 지켜봤어 이제 뮤비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계속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시선이 이렇게 한 번씩 여기로 가거든요 네, 그런 디테일 디테일입니다 시선이 한 번씩 디테일. 그 여자 관객한테 가면서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연상하는데 멈추지 않네 하다가 참고 참다가 화가 나서 확성기를 이제 던져버리고 무대로 터들터들 내려와서 커피를 이렇게 부어버린 거죠 이제 Bad News와 Nobody Knows 두 개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관람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맞죠 well, I mean, you should really watch everything. Bad News만 보면 you know, 이제 again. 또 SNS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영상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애들이 너무 뭐하는 애들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비난도 하고 또 욕도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티저에도 막 나왔잖아요 진짜 SNS 하는처럼 일런 곡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과 맞아. 그런 장면들로만 딱 구성돼서 편집이 돼서 보도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네티즌들은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바리 노즈를 보면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진짜 알려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네 저도 뮤비를 보기 전까지 노바리 노즈 뮤비 보기 전까지 이제 맨뉴스에 잠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빠도 See, 되나? 이런 like 생각했는데 꼭 보세요 맞아요 티저에도 키즈분들도 봤겠지만 그 SNS에서 야, 쟤 봤어? 막 지하철에서 막 사람 때리고 막 공연하다가 막 커피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Nobody Knows가 나와가지고 속이 조금 후련하네 너무 후련할 뻔했다 저희 이런 프로모션 방식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매체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풍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니키 씨 여러분들도 잘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때요? 네! 키 씨 분들은 일단 우리 얼굴 보느라 집중 못 하셨을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봐야 돼요 맞아요 두세 번? 한 10번 이상 아, 오케이 10번 이상 봐야 돼 10번 페이스캠보다 많이 가져요 그건 불가능 줄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첫 번째 앨범처럼 연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디테일이 더더욱 많고 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보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뭔가 발견되고 보이고 디테일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면서 보고 또 다시 보고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다섯 번 보시고. 저희는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가 항상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뿌듯하고 작품으로서 너무 만족도가 높은 게 작품별로 저희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항상 확고하고 저희가 하려는 말, 대중분들에게 하려는 말이 너무 뚜렷해서 그거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무대까지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맞아요. 많은 기대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캐시 이제 Bad News, Born to be XX, Nobody Knows 이번 앨범 2집 활동이 시작되었으니까 다 같이 함께 뮤직비디오 엄청 많이 보면서 무대도 많이 챙겨보고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ladies, 아름다운 이쁜 멋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가요. 그럽시다. 두 번째 그룹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지금까지 개선발표였습니다. 안녕. Nobody knows. Nobody knows. No. To us to know the true size of the ladies, man. Hell yeah. Bye bye bye.